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난 22년 동안 역삼동에 있었던 LG아트센터가 2022년 10월 13일 마곡에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곡으로 이전된 LG아트센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튜브, 게이트 아크, 스텝, 아트리움이라는 세 가지의 컨셉으로 건축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LG아트센터를 구경하러 이동해볼까요? 여기는 마곡 나루역. 마곡 나루역의 3번 출구와 4번 출구 방향으로 오면 저기 입구가 보이네요. 같이 올라가 볼까요? 지하철역 입구부터 객석 3층까지 이어진 이 길이 바로 안도 다다오의 건축 컨셉 중 하나인 스텝 아트리움입니다. 계단을 올라오다가 옆을 보면 로비에서 게이트 아크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보이는 가장 독특한 구조가 바로 튜브랍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카탈리스트 튜브이고 터널 형식으로 된 일면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튜브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공연장, 오른쪽에는 과학관이 있으니 예술과 과학을 이어주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공연장 내부에 들어가 볼까요? 밖에서는 안도 다다오의 예술을 볼 수 있었다면 공연장 내부에서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다양한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목적 공연장의 특성에 맞게 클래식, 뮤지컬, 연극, 무용 등 각 장르별로 최적의 음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잔향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소음, 비행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에선 유일하게 상부까지 박스인 박스공법을 사용했다고 하니 이거 참 대단한 공연장이죠? 공연을 관람한 뒤 LG아트센터 건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옆에 서울식물원이 있으니 한번 구경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양한 과학과 예술들이 공존하는 마곡 LG아트센터. 이번 주 나들이로 한번 LG아트센터를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강서영상 크리에이터의 소필이었습니다.